지금부터 신바람 나게 쪽파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일을 할 때는 신나게, 네, 신바람 나게 이 쪽파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신바람 나게. 아싸! 네, 회사에서,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은 이 쪽파를 심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종자가 이렇게, 예, 종자가 상당히, 예, 좋습니다. 종자가 이렇게 구운 거를 심으면은, 예, 좀 싹이, 예, 좀, 예, 잘 나고, 싹이 좀 통통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, 요렇게, 요 정도, 예, 두 개, 세 개 정도 심으면 됩니다. 이렇게. 아, 밭에 있으니까 가을에 지금 지금 기온이 한 22도쯤 되겠습니다. 이제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간간이 뭐 시원한 바람 불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땀은 전혀 안 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참 일하기 좋고, 네, 사실은 분위기 좋습니다. 네,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에는 지금 오늘, 네, 심었고, 네, 이쪽에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심었는데 지금 쪽파가 벌써 함에, 예, 싹을 틀었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이쪽에는 딱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싹이 함이 났습니다. 이쪽에는 함이 이렇게 많이 컸네요. 네, 연도로 컸습니다. 예, 네, 쪽파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보여도, 예, 납니다. 이거는 그렇게 깊이 안 심어도 아마 뿌리가 이게, 예, 종자가 보여도 밑으로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크고, 됐으면 흙은 이제 덮어주면 좋겠는데, 네, 이렇게 쭉 심었는데, 이렇게 지금 하면, 네, 다 이렇게 연도 컸습니다. 많이 컸네요, 예. 비가 오더니만은, 네, 많이 컸네요. 네, 네, 거의 뭐, 네, 쪽파 심는 거는, 네, 일도 아닙니다. 네, 쪽파는 이렇게 심으면 되고, 네, 가을 돼가지고 또 이 자라는 모습을, 네,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쪽파 이쪽에도 마저 심고, 오늘, 직장에 갔다가 퇴근 후에 이렇게 와서, 쪽파를 심으니까, 하루가 즐겁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.
네, 이상 아싸 아줌마 영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